안녕하세요. 다우라이 TV와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우라이 TV 10만 구독 감사 이벤트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날이니 원장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와, 오늘 원장님 정말 많은 것들을 엄청 준비하셨어요. 저도 탐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애 팬퍼스도 있어야 되고 무슨 기저귀도 있어야 되고 세제도 필요하고 아저 너무 좋았죠 저 살균기 네 그리고 저의 최애템인 수유 쿠션까지 엄마들에게 우리 원장님께서 마구마구 오늘 주신다고 하니까 자 잠시 뒤에 추첨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을 위해서요 우리 원장님께서 한달 전에 사실은 받으셨어요 이 실버 버튼 근데 아직도 개봉을 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버 버튼 개봉을 해볼게요. 네. 짜자잔, 짠. 이게, BGM을 뭐 어떤 걸 해야 되죠? 그러게. 네, BGM을 어떤 걸 해야 되죠? 자, 이거 이제, 언박싱 하기 전에, 우리 애 셋이 엄마 실버 버튼 한번 보여달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사무실에 놀러 오면은, 진짜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만 보여줘서, 요렇게만. 오늘이 진짜 언박싱이에요, 엄마들. 우리 막내랑, 우리 애 셋이 이게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우리 막내밖에 못 본, 실버 버튼이에요, 네. 자, 우리 이제 개봉할게요. 제가 이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저는 한 10년 지나야 받는 건줄 알았답니다. 자. 비닐도 안 뜯었어. 아, 희한하게 비닐도. 네. 아, 이거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원장님 나오라고 축하드립니다. 엄마들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들이 지금 사실은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생아 육아 무엇이든 원장님께 물어보세요. 건양 원장님께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엄마들의 고민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중에 5분 선정했고요. 선물과 함께 지금 이 시간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지하은님 질문이에요. 12월 출산 예정 산모입니다. 신랑의 근무 패턴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조리원은 패스하고 2주 정도 신랑 휴가 사용으로 부대끼며 생활해 보고자 하고 있어요. 따로 도와주실 분도 안 계셔서 은근 걱정도 되고 하는데 신랑도 열심히 다우라이 TV 보면서 목욕부터 시작해서 신생아 육아를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출산 전 모유 수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 두 번째. 출산 후에 혹시나 유축으로 수유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축이 아니라 무조건 가슴을 물려서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집에서 바로 육아를 시작했을 때 주의사항 또는 꿀팁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우선, 엄마, 12월 예정이면 지금 몇 개월이죠? 6개월, 7개월? 네. 그렇죠? 자, 그래요. 조리원은 패스한다니, 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패스하기도 하고, 또 조리원에 가기도 하는데, 우선 엄마, 아기 임신을 우선 제가 축하드리고 싶고, 네, 12월 출산이면 좀 추운 날이기 때문에, 엄마가 몸을 잘 보호하고, 네, 긴장하지 않으면서 잘 지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우선 엄마가 궁금한 것부터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릴 텐데, 자, 출산 전에 모유 수유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 그러면 뭐, 이제 다른 뭐 유튜버들이나 책이나 가슴을 뭐 마사지를 해라 이러는데, 출산 전 가슴 마사지에서는, 네, 출산 임박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도 되는 뭐 37주 이후, 38주, 39주에는, 유두를 마사지해도 괜찮지만 그전에는 유두를 건드리면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유두를 건드리지 않는 마사지가 좋아요. 그러면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맞을 때 가슴을 기저부. 그럼 가슴 인형 가슴 있다. 가슴 인형. 그치. 내 가슴을 잡을 뻔했다. 아, 왜 이러니? 많이 보잖아요. 우리 온라인 클래스 나 엄마들. 가슴 커서 잡아도 가슴 되는데 여기 또 아빠들이 들어와 있을까 봐또 내가 또 민망하잖아. 너무. 그치. 자. 목에 걸고, 내가, 이렇게, 내 가슴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 요 유륜 부분, 요 부분을 너무 여기, 요 유륜 안쪽, 여기를 너무 건드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조산의 위험이 있어요. 유두가 발기되면서 이렇게 이게 자궁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에 임신 중에는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이 기저부를 이렇게 잡고 요렇게. 자, 기저부라는 것은 몸통과 가슴 요 사이를 말해요. 요 사이를 딱 잡고요. 약간 앞으로 당기면서 요렇게. 약간씩 비틀어주는데 아주 살살 비틀어주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그 정도 마사지만 해주세요. 혹시 하은 엄마도 몰랐던 건 아니지? 몰랐어요. 아, 저는 정말 임신을 해서 애기가 탁 나오면 노유수에도 저절로 되는 줄 알았고요.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랬구나. 도움되길 바랍니다. 우리 임산부들 질문, 또 다음 질문 있죠? 네, 다음 질문. 아기가 엄마의 유두가 너무 짧아서 젖을 잘 못 물 경우에, 근데 유두가 그저 뭐 짧다고 좀 작다고 뭐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조리원 선생님들이 막 얘기를 할지라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기한테 먼저 물려봐요. 젖병보다 먼저 엄마 가슴을 물려보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너무 젖병에 의지하지 않고 엄마 젖을 자꾸만 물려보면 아기가 엄마 젖을 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도 광고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 아주 자세하게 실제 가슴을 가지고 네, 엄마 실제 가슴과 아기가 진짜 젖을 무는 장면들을 제가 너무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계속 따라하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동영상 틀어놓고 계속 따라하면 되잖아. 어떻게 물리는지. 그치?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만 듣는다고 그 유튜브에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어 한번. 근데 그게 실제 애기 모습이 나오면 또 아동보호법 위반 막 이러니까 뭐 어떻게 영상이 잘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루 영상이 잘려가지고 화가 나가고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들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아기가 젖을 잘 못 물 때 유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첫 번째 질문에 미리 준비해야 될 아이템 여기에 유축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기 뭐 기저귀라든지 뭐 젖병도 우선은 사놔야 돼. 우선은. 왜냐하면 유축할 때 여기 또 담아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병도 사놔야 되고 또 아기 옷도 미리 빨아야 되니까 또 세제도 사서 아기 옷도 또 빨아놔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건 다 준비하되 아기 장난감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카시트는 꼭 준비해야 돼요. 병원 갈 때도 태어날 때를 생각해서 카시트를 달아놔야 돼요. 차에. 그게 기본이야. 병원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카시트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당연하지. 카시트는 유모차보다 먼저 해야지. 저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기를 낳고 돌아오는 어머님들도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카시트 방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아기를 막상 눕혀보니까 그 바구니 카시트에서도 아기가 머리가 흔들려?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가전수건 말아서 넣든지 나비 모양의 쿠션을 해도 되고. 아! 전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먹 넣어서 데려왔어요. 기저귀천을 준비를 해서 기저귀천에 도로록 이제 수분 말드셔서 여기도 이렇게 살짝 껴줘도 되고요. 집에서 육아할 때. 집에서 육아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 이거 풀어도 될까? 네. 집에서 육아할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들? 나 애셋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제 우리 엄마들한테 옛날에 뭐 다 유튜브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첫째를 29시간 동안 진통을 하고 애기를 낳아가지고 내가 그때 조리원 운영했잖아요. 네. 내 조리원이야. 내 조리원의 빈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8일 동안 젖이 안 나와서 병원에서 3일 동안도 젖이 안 나오고 조리원 가 있는 3일 동안도 젖이 안 나와서 요 3일날 밤에 야반 도주했어. 집으로. 왠지 알아? 엄마들이 언니는 어떻게 멀리서 하나 자꾸 궁금해하는데 젖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분유를 막 숟가락으로 막 스푼수를 막 해가면서 막 나도 그랬던 게 없어. 젖이 한 번도 안 나와. 난산을 했는데다가 임신 중에 살이 너무 많이 찌면 모유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엄마들. 그래서 하은 엄마 모유 많지 않았던 이유도 제가 30kg 쪘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엄마들이 한 11kg에서 한 3, 4kg 정도 찐 엄마들이 모유가 제일 좋아요. 모유가 잘 나와.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찌면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저도 25kg인가. 왜냐면 처음으로 너무 많이 잘 먹었어. 몸매 걱정 안 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 중. 그래서 엄마들 있잖아 너무 살찌면 안돼 그럼 모유가 잘 안 나와 지금 이제 난리난 엄마들 있을 거야 대체 어떡하나 나는 벌써 20kg 넘었는데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들 이제 집에서 육아를 하는 설명하다 여기까지 갔어 3000% 빠졌어 내 얘기 했구나 내 얘기 했구나 그래갖고 내가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애기 막 모유 못 먹어서 황달은 막 오르지 막 완전 총체적인 난국이 됐는데 또 제가 또 임신했을 때 또 야행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애도 야행성이야. 낮밤 완전 뒤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집에서 육아를 시작할 때 주의사항에 엄마는 제가 꼭 뭘 넣는 줄 아세요? 임산부들은 아기가 낮잠 자는 시간에 자기들도 자.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 일을 하는 중이다. 그러면은 잠깐 점심 먹고 들어와서 의자에 앞으로 엎드리면 배가 너무 눌리니까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잠깐 눈 감고 한 2, 30분이라도 릴렉스를 해. 그러다 살짝 코 골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임산부인데. 그지? 그러니까 조금 릴렉스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7시, 8시부터 애기들은 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7시, 8시 엄마가 잠을 잘한다고 잘 순 없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누워서 태교를 위해서 책을 읽는다거나 좀 정지에 있는 삶을 좀 해요. 남편 물 떠다줘. 이런 것도 좀 시키고. 그래서 아기가 꼭 자야 하는 시간이 낮잠 때, 점심시간 이후에 한 번 꼭 자야 되고, 물론 항상 자야 되지만 꼭 자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7시, 8시부터는 좀 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뱃속의 아기도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주변에 제 지인들이 임신하고 나면 연락이 올 거 아니야. 또 지인 활용은 알차게들 하셔. 나한테 아주 그냥. 그럼 이제 다시 임산부 배라고 해봐봐. 퇴근을 했어, 아빠가. 7시 반에 퇴근하셔서 얘가 만약에 뭐 저 뭐라 그러죠? 딱 풀자 그러면 엄마 배를 막 흔들면서 딱 풀어 아빠 아빠 정말 나쁜 아빠라고 생각해. 왜 깨워 자야지. 주말에나 해 주말에나. 그래서 이제 낮에 한 뭐 오전 10시 막 이럴 때 애 좀 깨우고 오후 한 3시쯤 이렇게 깨워서 노는 건 좋지만 아빠들 퇴근해서 우리 뱃속에 애기도 자야 태어나서도 잔다는 거. 엄마의 생활 습관이 그대로 아기한테 가서 아기도 그 생활을 이어간다는 거. 그래서 엄마가 임신 중에 밤에 꿀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애기 태어나서 다 밤에 꿀잠 자요. 솔직히 그게 집에서 바로 육아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점이죠. 잠만 잘주면 땡큐지 뭐. 먹는 거야 뭐 유튜브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 집에서 육아하려면 무조건 임신 중부터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딱 잡고 따박따박 밥 먹고 그리고 쉬어야 될 때 딱 쉬고 저녁 7시부터는 집에 가면 딱 있고 요거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아기가 밤에 잘 자기 때문에 엄마들이 낮에 모유 수유도 막 잘 달릴 수 있고 뭐 설거지나 이런 거에 지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꿀팁이에요. 아 맞다. 갑자기 질문 중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우리 원장님 우리나라에서 몇 명 가지고 있지 않아요? 태교지도사 자격도 있으시잖아요. 나 원래 태교지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맨날 유튜브에서는 이런 임신했을 때부터 좀 엄마들이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그렇지. 것들 이런 꿀팁들. 그러면 우리 이제 하은 지아은님처럼 또 여기 지금 임산부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좀 엄마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혹. 이제 원장님 생각나실 때 이렇게 해드릴까요? 태교, 네, 좀 해주세요. 그래요, 엄마들. 내 유튜브에 태교 올려줄게. 약속. 올려줄게. 약속. 제가 원장님 약속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